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파사주팝 유닛 6 Grammar to Reading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nce most of you are working on word processor까지 since는 때문에 because로 쓰였죠. 자, 왜냐하면은 시작입니다. 자, most of you, 대부분의 너희들이, 자, 육아에서 복수 형태예요. 자, are working, 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only about의 뜻이죠. 대하여죠. 자, word processor에 대해서, 문서 작성기죠. 우리 한글이라든가 word processor 이런 것들. 자, it seems silly, it이 또 가주어죠. 자, 가주어 seemed는 in 듯하다. 자, 하면은 silly까지 바보스러운 듯하다. silly. 자, to가 진주어. 그래서 to 부정사 동사 원형 썼죠. spend 쓰는데 much time 쓸 수 없죠. 여기서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바보 같다. 자, only 또 전치사 뒤에 명사 쓰니까 스펠링 하는데 확인하면 되겠죠. 자, 너의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이 자, will 조동사 또 뒤에 동사 원형 확인해 줄 것이다. 자, 그래서 will 스펠체크 동사 하나로 봅니다. 자, 그러면 스펠링을 체크해 주는데 아이템들을 for you 너를 위해서. 자, 그러나 앞에까지는 좋은 점이 나왔고 그러나 뒤에 이제 나쁜 점이 들어가겠죠. 마이너스로. 자, 스펠링이라는 것은 is not completely 부사죠. 자, 완전히 뒤에 lost 완전히 자, 잃어버린. 자, lost가 사실상에서 과거분사예요. lost, lost, lost에 뒤에 나오는 art 수식해줍니다. 여기서 art는 예술이 아니고 art가 skill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잃어버려진 기술은 아니다. 자, there 유도부사 복수 썼죠. 자, 거기에는 단어들이 있는데 자, 복수 단어들 that도 복수 복수 동사 주의하시고요. 이 단어들은 not이에요. 있지 않아. 자, in the spellcheck dictionary에. 자, dictionary는 사전 프로그램 내부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also 또한 너의 스펠링 체커 확인기는 자, will not이에요. 또 마이너스 들어가죠. 자, will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자, 만약에 너가 미스스펠 잘못 스펠링 스펠링만 철저하죠 한다면은 단어를.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는 여기서 너예요. 만약에 너가 mistakenly 하게 turn it into another words 한다면 실수로 자 turn A into B죠. it이 말하는 것은 a word예요. 여기서는 슉 가다 여기 자 하나의 단어를 into another 다른 하나로 다른 하나니까 another 썼죠. world로 바꾼다면 그래서 another 썼다는 것도 신경 한번 쓰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하는 예시가 들어가죠 뒤에. 자 when you write 너가 쓴다면은 writing을 자 instead of writing 자 요거 대신에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저 프로그램은 will not recognize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the error를. the error는 뭐예요? 둘 다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잘못 썼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 so 그래서 get in the habit of 명령문이죠. 자 그러면 get in the habit of는 습관을 가져라. 자 어떤 습관은 of 또 전치사 뒤에 명사 reading your work 너의 일을 읽는 그래서 동명사 1번 썼고요. 그 다음 또 of 생략구조죠. 자 습관을 가져라 2번이에요. 자 looking up look up은 찾아보다 자 단어를 찾아보는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습관인데 자 이거죠 찾아보는 단어들을 자 어떤 단어냐면 that the spelling checker가 does not pick up 자 pick up은 들어올리다니까 여기서는 의역하자면 인지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라. 자 너는 need to 조동사로 보고 뒤에 동사 원형이죠. 너는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을 자 of 또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어요. 아는 자 when the words look long 자 그래서 when 시간에 부서를 썼고요. 단어들이 look 2형식 동사죠. 뒤에 형용사 들어간다는 거 long이 안 되고요. 형용사입니다.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단어들이 잘못되어 보일 때 자 never hand something in hand in이 동사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제출 자 뭔가를 제출하지 말아라. 우스 자 until 뭐뭐까지죠. 너가 have checked it 자 이것을 확인했을 때까지. 그래서 저 문법 문제가 자 have checked가 고쳐야 될까 안 고쳐도 되죠. 그래서 현재 완료 용법이죠.
너가 그 잘못된 실수를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오기 때문에 문법상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즉, 그래서 넘어가세요. 주제는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주제는 인공지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키 씨는 바빠서 못 왔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스펠링 체크가 완벽한 건 아니다.